예,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제 제목이 이제 물질의 기본인데, 여러분, 물질이라 그러면 곧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물질이 아니고 거의 동등한 수준에. 나는 뭐는 아니고, 여러분 물질이죠? 전 물질이에요. 예. 그럼 물질은 뭐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정화훈 교수님, 어때요? 비물질, 반물질. 반물질도 물질이죠. 예, 물질의 반대는 제 생각에는 빛이에요. 예, 인간은 빛은 아니에요. 예. 그죠? 자, 그러면 물질의 기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아주 기본적인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림이 있고, 아, 또 우리 다윈도 소개라고. 자, 저 그림 혹시 다 많이 보셨죠? 예, 저게 고갱의 그림이죠. 제목이 뭐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원전이 제가 한 거의 20년 살다가 온 그 보스턴에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에 전시가 돼 있는데 정말 대작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저거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제 강의할 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고, 그게 바로 물질의 기원이 되고, 또 사실은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우주의 기원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원, 이번 기원 시리즈인데, 기원을 이제 다루는 과학적으로 제일 먼저 무슨 기원을 다룬 게 아무래도 제가 알기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 같아요. 그전에는 누가 무슨 기원이란 거 했던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그래서 다윈이 이제 그 종은, 우리 한 종은요, 다른 어떤 종으로부터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왔다. 그게 이제 이론이고.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윈 보고. 아니, 그러면 거슬러 가면 요전에 또 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생긴 생명, 생명 자체는 어디서 왔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윈의 대답이, 야, 그럼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생명의 기원을 논하려면 차라리 물질의 기원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물질의 기원이라는 말이 아마 과학자에서 쓰인 게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결국은 물질의 기원. 그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누가 논해봤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예.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물질 기원, 생명 기원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추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제 실력이 닿는 데까지, 시간이 닿는 데까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빅뱅은 저는 세계 기둥에서 확실하게 지지된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 이제 우주의 팽창이 나왔죠. 우리 요 밑에 허블 얼트로디 필드라고요. 요 사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게 지금 인간이 찍어내는요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사진이에요. 이 그 적색 편위로부터 계산하면 저게 저기 멀리 있는 은하가 130억 년, 광년 정도 있대요. 130억. 아니, 그러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나서 그 사이에 언젠가 이제 별과 하나가 생겼을 텐데, 이건 굉장히 초기의 은하일 거예요. 그런데, 자, 저 은하들이 지금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고 있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면 빨리 멀어가고, 그게 우주의 팽창이고. 근데 그거는, 그런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오죠? 빛으로 와요. 예, 빛으로 와요. 빛의 스펙트럼의 편이. 즉, 빛이고. 예. 자, 이제 그거는 은하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 목사는 아무래도 그 별, 은하와 은하 사이의 어두운 공간, 그죠? 빈 공간에 지금 배경 목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상당히 온도가 높았겠죠? 약간 지금보다 높았고, 지금은 이제 한 3도 K 정도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은하가 있고, 은하 사이에 배경 목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서인 원소의 분포, 우주의 어떤 원소가 어떻게 많으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빅뱅을 지지하는 단서인데, 저 별과 은하, 저 은하를 보면요, 이게 전부 거의 다가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 3, 헬륨 1, 3대 1의 비율, 질량 비율로 있고, 예. 그 다음에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도 이게 또 수소, 헬륨이 있어요. 아직 별이 못 된.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서는 지금 저 빛을 내는 은하와 어두운 공간, 거기에 지금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측정해서, 아, 빅뱅이 맞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근데 60년대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배경 목사를 발견한 게 바로 65년이거든요. 그래서 빅뱅이 이제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빅뱅에서 가벼운 원소,
별에서 모르소. 이렇게 이제 낙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기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원소의 기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수소는 빅뱅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탄소, 산, 기타 모든 거는요 별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헬륨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 학장님 나이가 얼마쯤 돼요? 아, 마음은 30대라고. 아, 나는 138억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몸의 수소를 생각하면요, 138억 년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정말이에요. 그거 잘 안 믿어지죠? 수소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생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 생긴 양성자예요. 그게 뭐 별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돌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나는 자부해요. 나는 138억 년. 예, 정말이에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도입을 이제 대충 하고 그다음에는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 둘로 나눠서요. 그럼 빅뱅 우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소가 합성됐나. 요게 조금 어려우면서 이해하고 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 내가 옛날에 대학 때 이걸 내가 알았으면 참 큰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뒤에 3분의 1은 별에서의 핵합성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3분 후에 상황이 뭐냐면요. 이게 그 옛날에 유명했던 광수 생각만 하는데 원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브가 아담 보고 자기 나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수가 한참 멍하고 있다가 야 너밖에 누가 있냐 그랬어요. 이게 초기 우주가 그랬다고 해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네, 둘밖에 없어요. 3대 1의 비율로. 네. 그래서 그때 핵합성식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개의 양성자가 두 개의 중성자가 이렇게 조합을 하면 헬륨이 돼요. 돼요. 근데 이제 별에 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별에 가면 그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는요 이게 예, 뭐 중성자 양성자가 질량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같다고 거의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재보니까요 양성자 저 전자 질량을 합한 게 중성자보다 가벼워요. 뭐예요? 얼른 해보세요. 중성자가 뭐 없죠? 그 얘기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으면 불안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성자가 붕괴를 해요. 그걸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그러고 그게 반감기가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만 있으면 반으로 팍팍팍 줄는데 그때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며칠 걸려서 해보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행히도 3분 사이에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기다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초기 우주 급격히 팽창한 우주잖아요. 그치?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밀도,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 3분 사이에 이거 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 수소를 뭉쳐서 어떻게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원소들을 만드느냐. 이제 그게 바로 별의 핵합성이죠. 예. 그 별이 태어나기 전의 과정을 다시 잠깐 요약을 하면요. 자, 초기에 쿼크와 렙톤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양성자 중 이거 한 뭐 1초 정도고 그 다음에 3분 사이에 헬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온도가 떨어지면서, 여긴 전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중성 원자가 된 게 한 38만 년 정도 되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1000배예요. 한 3억 년까지는 진짜 아무 별 볼일 없이 우주가 팽창만 해요. 별 볼일 없어. 진짜 아직 별이 없어요. 팽창만 해. 그 얼마나 지루해요. 참. 저물주가 계셨다면 참 지루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38년쯤 되면서 이제 이게 별이 태어나는데 별이 해서 나중에 융합을 하려면요. 이 전자를 또 떼내야 돼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재이온화라고 그래. 처음에는 이거 이온이었잖아요. 이온이 됐다 중성이 됐다 다시 재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별이 태어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별이 태어났냐. 이게 지금 이제 문제예요. 야, 별이 태어나야만 될 텐데. 그래서 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일단 별이 처음 생길 때는 모관지 물체들이 뭉치면은요, 온도가 떨어져요, 높아져요. 뭉치면 열받죠. 그죠? 예. 요 방에 지금 한 100명 정도니까 그렇지, 여기다 한 1000명을 쓰셔놓으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줄 톰슨 효과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 줄 톰슨 효과라는 거는 기체를 압축했다가 좁은 구멍으로 싹 내보내면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입자가 끌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넓은 공간으로 나가서 거리가 멀어지면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근데 그 불안정한 걸 어떻게 후쿠테어도 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엔트로피 효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거꾸로 이게 뭉치면 결국 온도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 있던 수소헬륨들이 예, 서서히 근데 이게 중력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이거 진짜 별이 될지 참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는 자꾸 지금 팽창하고 있고 예, 그래도 한 3억 년쯤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모여가지고서 이제 별거 하나가 되는데 지금 이 중심 온도가 천만 도쯤 되면 드디어 융합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융합 반응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여기 지금 중성자가 없잖아요. 아니, 15분 반경기면 3억 년이면 그게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혀있는 것만 잡혀있고요. 자유로 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로부터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죠? 바뀌어야 돼. 근데 아까 중성자가 에너지가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산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엄청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헬륨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예, 그래요. 자, 태양이 지금 한 50억 년 탔다고 그래요. 아직도 50억 년 더 탈 수 있대요. 더 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의 수소가 다 떨어져요. 연료가 고갈이 돼요. 그러면 밖으로 밀어주는 압력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폭발해야지 밖으로 뭐 밀어줄 텐데 그게 끊어지면요. 이제는 누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중력작용이. 아시죠? 지금은 중력하고 이거하고 압력하고 균형을 이루고 저러고 이제 있는데 이 한쪽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별이 예, 압력, 예, 내부로 압력이 쫙 걸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온도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한 1억 도쯤 올라가면 그때 바로 이 중요한 반응이 일어나요. 예. 여기 중심에 지금 헬륨이 잔뜩 생겼잖아요. 예, 생겼는데 그게 아주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헬륨은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플러스 2끼리 반발이니까 양성자 반발보다 이게 4배 크고 더구나 3개를 묶어놓으려고 그러면 뭐 8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까 그 원자 폭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이유로 안쪽에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탄소가 생기고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우리 화학자들이 보면 이제부터 유기화학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태양 전체 질량의 1.4가 되면은 무겁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생기고 네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쭉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색 외성 여기는 백색 외성들이 생기고 이렇게 쭉 이제 별들이 질량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진화한다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 무거운 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 무거운 별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알파 입자가만 충돌해서 산소가 되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철이 되고요. 근데 철까지 가면 더 이상 못 가요. 철이 가장 말하자면 예, 물이 백두산부터 흘러내려오다가 여기저기서 발전하고 하다가 동해물로 가면 끝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그 중력작용으로 내부 연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막 한 100억 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별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초신성 폭발이란 거고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그 아주 그 다이나믹한 온도가 높은 그 상황에서 철부터 우라늄까지 나머지 그 몇십 개의 원소들이 쫙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소의 생성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초기에 별에서 생긴 수소헬륨, 그 다음에 이 별의 내부에서 생기는 뭐 탄소부터 철까지, 그 다음에 철 이상 우라늄까지는 초신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우발적 사건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우주의 그 어떤 질서, 원리 이런 것이 아주 멋있게 잘 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아주 초기 우주까지 갈 수 있고 거기로부터 쭉 그 과정이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예. 절대로 뭐 제멋대로 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게 돼 있어요. 예, 이걸로 일단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